잠깐만 유지하 쌤 지나갈게. 잠깐만. 네. 여기 각 틀어줘. 다리가 너무 길어. 복싱. 야. 자, 샤럭 샤럭.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were big cities in South Africa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혼혈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ine months after, 아홉 달 후 뭔데요? 첫 네덜란드 배가 hit the beach. 해변을 쳤다 하지 마시고 해변에 도착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reached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hit은 3단 변화. 김민혁 얘기해 보시오. hit. 히튼. 히튼이요? hit이야 이거. 이거 과거형입니다. 알았죠? 과거형입니다. 자, 테이블베이라고 하는 해변에 도착한 첫 아홉 달 이후에서야 혼혈인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아메리카, 미국에서처럼 자, 컬러니스트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자, 쌤이 그 단어장에도 식민지인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개척자 정도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식민지 개척자들, 여기에 식민지 개척자들은 have their way, 그들의 방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대로 했다 라고 하고 이 소설의 원문은 더 적나라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뭐 했대? 원주민 여성들과 지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말이. 했습니까? 뭐인 것처럼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시제가 다른 이유는 요거는 그냥 평소에 사실을 말하고 있어서 현재 시제 말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가면 그자들은 그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동사어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요거 시험 내면 고의어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지? 시험에 나올 건 이거밖에 없어. 그냥 알 쓸래요? 두 쓸래요? 그럼 알 아니요 하시면 돼요. 알았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자, 미국과의 공통점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공통점 세부사항이니까 적어볼게요. 자, 얘는 공통점, 얘는 차이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알았나? 펜 또 부셔졌나? 펜 부셔버릴까? 자, 미국 사람들과 다르게. 근데 미국이 뭐 하는 곳이냐면 누구든지 with one drop. drop이라고 하는 것은 방울이에요. 방울. 한 방울. 오케이. 한 방울에 흑인 피가 섞인 누구든지 한 방울에 흑인 피가 섞인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흑인이 되는 미국과는 다르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해석되실까? 형. 자, 거기서는 흑인 피 조금만 있어도 흑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보시면은 혼혈인은 came to be 라고 했는데 came come to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을 하게 돼. 뭐뭐 하게 되다. 자, 뭐 하게 될 거예요? 자, 쌤이 그 여러분들 답지에는 여기다가 동사 처리했는데 이거 조동사처럼 생각해 주시고 원래 동사의 의미는 이쪽에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혼혈인들은 분류가 됩니다. 뭐라고? Their own separate group. 그들의 분리된 인종 그룹으로 되는데 그게 뭐다? Neither nor B입니다. Neither A nor B. 흑인도 안 보여요? 흑인도 백인도 아니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상관접속사거든요. 상관접속사. Neither A nor B 이렇게 해가지고 A, B 둘 다 아닌 여기에다가 나데이버끼 합쳐진 거예요. A가 아니라 B.
이렇게. 자, 니더의 의미가 지금 not이 된 거거든. Neither A nor B, 니더에다가 but B까지 합쳐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A, B 둘 다 아니고 B입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A, B 둘 다 아니고 B. 얘는 C로 봐야 되겠네. A, B 둘 다 아니고 C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태. 은진 이해했습니까? 윤지 이해했습니까? 레알로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냥 보면 돼. 흑인도 백인도 아닌 뭐다? 우리가 유색인이다 라고 불리는 것으로 불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유색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classified, 분류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알았죠? 자,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제 흑인 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흑인이라고 불리우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colored, 유색인종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알았죠? 지인 이해했어요? 레알로? 자, 뭐다? colored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공 이 사람은 블랙이 아니라 컬러드로 불렸을 것으로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나요? 지어도 되나요, 김시현? 다음 보겠습니다. 자, colored people, black people, white people, and Indian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유색인들, 그다음에 흑인들, 백인들, 그리고 인도인들은 자, were forced, 자, 뭐 하도록 force 강요하다 이 말이지, 강요되었습니다. 뭐 하라고? register their race, 그들의 인종을 정부에 등록하라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 하려고 했어? 인종 구별을 정확히 하려고 했다. 그것이 곧 차별 정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자, 그래서 based on those classification, 그 분류에 근거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were uprooted and relocated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uprooted, root가 뭐야? root 뿌리 업한 게 뭐예요? 뽑혔어요. 그러면 살던 지역에서 이제 추방된 거예요, 그렇지? 추방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locate, 이동됐어요. 위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강제 이주했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적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이 인종 구별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이 강제로 옮겨지게 된 이랬음. 자, 앞으로 더 넘어가겠습니다. 오, 거의 다 왔어요. 자, 인도 지역은 segrega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분리하다라는 말이지. 분리되었습니다. 뭐로부터? colored areas, 유색인종 구역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색인종 그룹은 어떻게 됐어요? or segregated, 분리되었어요? 흑인 구역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럼 각각의 인종별로 분리되었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all of them segrega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도 자, 비동사 생략으로 받으시면 돼요. 정확히는 were이다. 오케이. 자, 모든 것들이 분리되었다. 무엇으로부터? from white areas, 백인 지역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separated,
분리되었어요. 뭐로부터? 서로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자, 버퍼라고 하는 것은 완충. 그래서 버퍼 존스, 완충지대. 완충지대 of empty land, 빈 땅으로 된 완충지대. 선생님 지도는 안 보고 왔습니다만 대충 그려보면 여기 백인 지역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유색인 지역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인도인 지역 있고 이렇게 있으면 흑인 지역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이쪽 지역은 다 비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서로 이제 아예 인종별로 살게 했고 중간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없도록 빈 공간을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aws are passed.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prohibiting sex between Europeans and natives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지금 누가 prohibit? prohibit이 무슨 말이에요? 금지야. 누가 금지하고 있어요? 누가 금지하고 있지? 법이죠, 법. 형용사 여기다 연결해 주셔야 돼. 오케이. 지금 요거는 뭐냐? 형용사 구보다 여기 동사구가 짧아서 뒤로 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요렇게도 문법 가능합니다. 알았죠? 알았나? 자, 뭐를 지금 하고 있냐면 성관계를 금지를 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유럽 사람과 원주민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자, law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동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동격 혹은 which were 정도 생략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동격. 자, 그래서 다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법안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자, 유럽인과 원주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된 법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절부터 여기까지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절부터 여기까지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 AM 털 하시면 돼요. 자, 이 법들은 나중에 amend 수정하다. 자, 뭐 하도록 수정이 됐냐면 prohibit sex between whites and all non-whites. 백인과 비백인 간의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유럽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유럽인에도 유색인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백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다. 됐습니까?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장. 자, 정부는 이제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냥 이 정도로 의역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to insane length. 이거 투부 정사인가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미친 길이 정도로. 그래서 매우 정도로 우리 의역하면 돼요. 아주 미친 듯이 매우. 라고 해서 실제 투부 정사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매우 try 노력했습니다. 뭐 하려고 enforce 법을 제정하려고 제정 맞나? 집행이지 집행 지시 그 숨소리는 뭐지? 선생님 바쁘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예. 자, 집행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법안들을 집행하려고 매우 힘썼다. 요 정도 문장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알았지? 매우 노력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 이 법이 뭐였어요? 백인과 비백인 간의 인종 혼합을 막는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습니다. 엄격하게 시행하려고 했다. 오케이. 자, penalty.
처벌이에요. 이 뎀이라고 하는 이템 누구요? 이걸 로우. 오케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was 5 years in prison. 어디? 감옥에 5년 있기입니다. 징역 5년이었다. 징역 5년이었다. 만약에 인터레이셜 부모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자, 인터 이렇게 말하고는 인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서로라는 말이야. 서로 인종이 무슨 말이에요? 인종 간에, 인종 간에. 그래서 다른 인종 커플이 got caught, 잡히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 왜 동사 두 개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get 수동태입니다. get 수동태. get 수동태. get 수동태. 뭐냐면, 뒤에 볼까? 자, 비동사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get은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get은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잡혔다면이 아니고 잡히게 된다면, 가만히 잘 살다가 잡히게 된다면이라는 그런 변화의 어감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잡히게 된다면, 신이 그들을 도와줬으면, 신이 그들을 도와줬으면 해. 자, 그래서 요거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신이 그들을 도와준다라기 보다는, 신이 그들을 도와줬으면 해. 무슨 말이야? 이거는 요 정도 느낌. 행운을 빌 뿐. 하고, 행운을 빌 뿐. 아, 요 정도 느낌. 그들이 잡히면 행운을 빌어야지. 아, 요 정도. 너무 발음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The police would라고 했는데, 자, 여기 would 잘 보세요. would. 이때 적어볼게요. 자, 습관의 의드. 자, 비슷한 표현으로 used입니다. used.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안 봐도 뻔할 일이기 때문에 will의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습관의 의드는 사실 고위 커리큘럼인데 계속 여러분 고1 들어오자마자 너네 커리큘럼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체 뭔 생각으로 이걸 들고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뭐 하곤 했어? 그냥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라는 의미를 지금 우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자, kick down the door. 문을 차 박차고 들어와서 drag the couple out. drag out입니다.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커플 끌어내서요. beat them. 그들 때렸어요. 그들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and arrest them.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적어도 that's what they di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것들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경찰들이 한 일입니다. 누구한테? 흑인한테 한 일이다. 자, 적어도 흑인한테 한 일이다. 뭐야? 인종간 커플이 있어도. 인종한 커플이 있더라도 흑인이 더 손해, 흑인이 더 체포, 흑인에게 더 불리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흑인만 더 불리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싸가지 없는 홍인들 주제야. 어디 인종을, 어?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if as my mother. 자, 만약 당신이 물어본다면, 우리 엄마한테, 자, 웨더절부터 끝까지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만약 물어본다면,
자, 웨더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을 갖게 되지. 자, 그녀가 ever라고 했는데 ever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을 원래 갖게 돼요. 그래서 굳이 어감을 살리려면 한 번이라도 요 정도 느낌. 한 번이라도 요 정도 느낌. 해보긴 했냐? 뭐 이런 느낌. 됐어? 자, 우리 엄마가 considered the ramific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파문입니다. 파문 혹은 결과. 파문 혹은 결과. 자, 그 파문을 생각했니라고 했을 때 여기 오브는 동격의 오브. 뭐 하는 것에 대한 오브. Having a mixed child, 혼혈아를 갖는 것. 아파트 에이트 하에서 혼혈아를 갖는 것에 대한 파문을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는지 묻는다면 엄마는 뭐라고 하겠어요? 몰랐다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원서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she had a level. 그는 어느 정도의 fearlessness, 뭐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휘 하나씩 보면서 잡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you have to possess. possess는 뭐냐면 소유하다 이 말입니다. 소유하다. 자, 네가 가져야 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가져야 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on이라고 하는데, 자, take on은 착수하다라는 말이에요. 착수하다. 이음비. 착수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좋아요. 네. 어떤 일을 시작하다 이 말이야. 자, 무언가에 착수하기 위해 소유해야 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석 되시죠? 해석 되시죠? 마치 모인 것처럼. 자, 이것은 접속사예요.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게 to 주의하시고. 스탑은 목적어 뭐 가질 수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태성. 스탑은 목적어 뭐 가진다고 배웠습니까? 뭐 가진다고 배웠습니까? 다음 누구한테 물어? 김민혁 얘기해 보시오. 정말요? 투부정사였으면 쌤이 그거 물어보고 있을까? 네.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어 같습니다. 오케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일 뿐. 그래서 직역하면 이거야. 네가 생각하려고 멈춘다면. 그럼 뭐예요? 생각해 본다면 이거야. 됐죠? 네가 생각해 보려고 멈춘다면. 네가 생각해 보려고 멈춘다면. 이해되니? 시연이 알겠어요? 네. 네가 생각해 본다면 뭐에 대해서? Consider the ramifications. 그 파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왜?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Still, it was a crazy, reckless thing to do. 이 문장도 빠졌었나요? 왠지 처음 보는 느낌인데. 워크북 할 때 다시 뿌려드린. 네. 자, 그런데, 자, still은 여기서 그런데 하지만 정도. 그런데 하지만 그것은 미친 짓이고 무모한 일입니다. 여기. 자, a million thing. 수백만 가지의 것이 had to go right.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For us to slip through the crack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홍서은 네? 포러스 왜 나왔어요? 오, 예, 잘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부사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일이 제대로 돌아갔어야 돼. 뭐 하기에 우리가 slip through the crack, 그 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수백만 가지의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뭐한 방식으로? 자, the way는 혼자서도 부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We did.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For as long as we did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for 다음에 long이잖아.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다시 우리가 했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아, 다시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뭐야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오랫동안 봄이 오고 있나봐요. 비염 오는 거 보니까. 자, 우리가 했었던 오랜 다시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다시 아 왜 이래 갑자기. 자,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그 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수백만 가지의 일이 백만 가지의 일이 제대로 됐어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운이 좋아야 되겠음.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 없었기 때문에 데일리 꺼내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숙제는 일단 단어 21개 추가할 거거든요. 단어 이제 그 5, 6번 추가해서 나갈 겁니다. 단어 5, 6번에다가 기존 단어 그래서 암기해 오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아직 워크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원서다 보니까 해석 노가다를 하기에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쌤이 각 세부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TF 20문제 출제했거든요. 요거 풀어서 토요일 가져오시면 돼요. 오케이. 첫 숙제 간단하지. 이것도 못해오면 죽은 뿐. 알았나? 바로 여기 밑에 보면 센터 있거든요. 밤에 비가 할 때 혹시라도 저 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 전력질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쌤 숙제 가져오는 동안에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겠습니다.